다시 포항 딜야드입니다.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포항과 울산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지역의 기온은 25도씨,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습도는 37%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운 날씨긴 하지만 바람이 선수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장에 앉아있는 저희는 바람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방금 전에 그라운드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라운드 아래도 바람은 그렇게 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경기장이 이 사방에 관중석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깥쪽에 그 날씨를 알려주는 정보와 이 경기장 안의 날씨는 약간 바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틸야드는 점점 더 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이 6승 5무 승점 23점으로 K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4승 4무의 성적까지 더해서 6경기 연속 무패니까 정말 대단한 질주죠? 그렇습니다. 포항의 마지막 패배가 지난 2012년 10월달이었죠. 부산과의 네. 홈경기 3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2대0으로 패했는데 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가 FA컵에서 우승 차지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경기였거든요. 네. 주축 선수들도 빠져있었고 그리고 포항 선수들의 집중력이 그 FA컵에 지나치게 많이 힘을 쏟아두는 나머지 그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약간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면서 12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하위권도 정말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하위권은 특히나 승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승점을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대단히 크죠. 네. 감독 교체를 단행한 대구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 수원과 제주 역시 2위 팀과 3위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2승도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원과 제주, 포항과 울산. 현재 K리그 클래식의 빅4가 오늘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포항과 울산의 경기를 포항 스틸야드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두 포항이 과연 20경기 연속 무패 질주를 이어갈 것인지 오늘 경기 박지영 아나운서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수들 맞을 준비 되셨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스틸야드에 나와 있습니다. 연이은 무패 행진으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4위 울산현대의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포항은 현재 무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9경기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역대 최다 무패 기록이 대우와 전남이 기록한 21경기입니다. 만약 포항이 오늘 울산을 잡게 될 경우 그 신기록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포항은 최근 가지지 못했던 주중 휴식을 충분히 취함에 따라서 오늘 경기 체력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전력에 아직까지 공백이 많은 상태인데요. 하피냐 선수와 깔기 선수가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김승용 선수도 목 부상이 있고요. 또 최근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용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출전이 불가피합니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선수 바로 김신욱 선수와 한상우 선수인데요. 요즘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정말 대단하죠. 그중 김신욱 선수는 최근 11경기 풀타임으로 출전하면서 7골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울산이 이 김신욱 선수를 앞세워서 최근 거침없이 몰아치고 있는 포항의 골문을 가릴 수 있을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포항과 울산 이 두 팀의 경기를 동해안 더비, 철의 대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두 팀의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도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두 팀의 경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포항 스틸야드에서 박지영이었습니다. 박지영 아나운서가 짚어준 대로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입니다. 포항의 연속 무패 기록이 과연 울산을 상대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인지. 울산이 오늘 강한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도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포항 원정 경기까지도 좋게 치르게 되면 울산은 또 상승 곡선으로 완전히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물러설 수가 없겠고 당연히 포항 역시도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리그의 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은 3월부터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상당히 힘겨운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제 짐을 덜어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녀드 코르와의 조별예선 여섯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성남전 그리고 부산전 그 경기들을 한 주간의 휴식을 치르고 계속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 경기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4월에 포항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이것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모든 클럽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느꼈던 숙제들이었는데 포항이 특히 이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가 심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심했습니다. 네. 이제는 한 주간 휴식들을 취하고 경기에 나서 때문에 아마 미드필더 특유의 그 기동력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뭐 스틸타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기 전 스틸야드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울산, 지난주 수원과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팀 분위기를 다시 쇄시던 울산입니다. 먼저 스틸러스의 라인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영 골키퍼, 박희철, 김광석, 김원일, 신광훈, 황지수, 이명주, 황진성, 박성호, 고무열, 그리고 조찬호 선수입니다. 네, 포항은 11명의 주전 선수가 모두 다 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고무열, 박성호, 조찬호 이렇게 3명의 공격진들이 전방을 지키겠고요. 황진성, 네. 이명주, 황지수,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강한 허리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백은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부터 신광훈, 김원일, 김광석, 왼쪽에 박희철, 그리고 골문은 역시 포항의 주전 움직이 네. 신하영 선수가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철이 왼쪽, 신광훈이 오른쪽에 포진을 하겠고요. 울산 현대입니다. 김승규 골키퍼, 이용, 강민수, 김치곤, 최보경, 김영남, 호베르토, 김성환, 김용태, 김신욱과 한상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울산 현대는 오늘 부상 그리고 또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주전 선수 2명을 잃었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의 마스다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의 박영규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인데 그 자리를 호베르토, 부상에서 돌아온 호베르토 선수 그리고 중앙에는 최보경 선수가 대신하겠는데 네.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오늘 울산 현대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방에는 김신욱과 한상훈 선수,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김신욱 선수 그리고 도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한상훈 선수 이 두 선수의 홈플레이 그 포백 라인은 지난 경기부터 다시 수비력을 되찾은 김영삼, 강민수, 김치곤, 이용 선수 경기에 나서겠고요. 네. 골문은 김영광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김승규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호곤 감독과 김태형 코치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황수 감독은 끝나지 않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패하지 않으면 20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까지 하면 21경기로 이제 과거 91년에 부산, 97년에 전남에 이어서 동률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 넘어서면 신기록 경신입니다. 네, 전설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자, 포항의 스틸야드,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K리그 클래식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12라운드죠. 네. 26라운드까지 우선 치러진 K리그 클래식 반환점인 13라운드를 향해서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김동진 주심이 피스를 잡고 있습니다. 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이 화면 오른쪽으로 울산이 왼쪽으로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네, 포항 선수들은 이제는 휴식을 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수들이 잃었던 체력을 많이 회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포항 특유의 그 짧은 패스 과메기 타카, 스틸타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짧은 패싱을 바탕으로 앞바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울산 현대는 8, 9, 10라운드의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지난 라운드 수원을 맞아서 경기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팀의 경기가 뭐 과거 어떤 역사를 흘러 올라가도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봐서도 두 팀의 오늘 경기는 대단히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은 팬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최근 울산을 상대로는 2연승을 지난 시즌 거두고 있고요. 오늘 김호곤 감독대로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각오인데 김호곤 감독도 지난 수원전에서 패싱 게임이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다라든가 박용지 같은 선수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지난 경기에 했던 것들을 이어가려고 한다. 그런 네. 얘기를 또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높이 올라옵니다. 자, 돌아서서 짧게 내줬고요. 먼 거리 슈팅. 황지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는 또 점유율이 어떤 팀이 더 높게 가져가느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울산 현대하면 대부분의 팬들이 생각하시는 울산의 철대 축구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수의 후역수를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예상 외로 기록을 살펴보면 울산의 점유율도 경기마다 50%가 넘는 경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미지와 실제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철퇴 축구의 울산의 공격력도 최근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요. 네. 지난 경기는 한 골밖에 터뜨리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네. 가운데서 황진성이 이어받고 뒤로 짧게 내줍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점유율을 포항 선수를 올리게 되면 울산 선수는 뒤로 많이 물러날 공산이 커져요. 네. 자, 뒤쪽에 돌아뛰는 조찬호. 자, 조찬호가 특치고 왼쪽으로 달려갑니다. 네. 조찬호 선수는 이제 과감성이 돋보이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활약이 정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부산 원정에서 2대2로 이겼는데 조찬호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 또 이명주 선수의 골도 있었고요. 네. 지난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1무한 것은 부산이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는 1무였습니다. 그렇군요. 포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왼쪽에서 황의 드로잉 공격 짧게 내줍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전진을 하면서 풀백들도 상대 지점까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호베르토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호베르토 선수가 마지막 경기 뛴 게 꽤 오래 했어요. 네. 4월 21일 경기 뛴 못 뛰었거든요. 안쪽! 네. 자, 가운데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뒤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상훈.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울산은 얼마나 빠르게 또 역습을 나갈 수 있느냐인데 네. 박용주 선수의 공백은 이런 대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박용지가 팀에 끼치는 영향력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박용지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앞세우면서 또 역습 상황을 많이 이끌어 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박용지 선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박용지 선수가 상대 선수들로부터 경고를 많이 얻어냅니다. 그렇군요. 상대 선수에게 경고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런 플레이들 또 느간 선수인데요. 자, 오늘은 경고 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김영삼. 뒤로 보내고 받치고 있는 황지수. 자, 밀고 올라옵니다. 김신욱이 볼 잡았습니다. 김신욱, 한상훈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코비 플레이가 울산으로서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김호곤 감독은 뒷공간을 홍철도 선수가 좀 침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네. 포항의 허리라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최보경 선수라든가 김성환 선수의 역할 아까 짚어주신 대로 정말 중요해요. 네. 김성환 선수 그리고 그 파트너로 나와 있는 등번호 5번에 최경 선수가 마스다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줘야 됩니다. 네. 포항 진영에서 포항의 프리킥으로 이었습니다. 네. 신하영 선수의 모습인데 신하영 선수도 이번 대표팀에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될 수도 있는 센스성이 그래도 상당히 큰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보면은 가장 돋보이는 골키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내용 면에서 K리그 클래식 지금 최소 실점이니까 신화용의 공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화용 선수 그 위에 있는 김광석, 김원일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진도 상당히 훌륭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황지수가 멀리 보냈습니다. 쫓아가는 박성호. 강민수와 박성호의 대결 골키퍼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박성호, 왼쪽에 고무열, 오른쪽에 조찬호인데 지난 경기와 똑같은 공격 조합이에요. 네. 포항 진영에서 신광훈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이 김용태 선수였나요? 네. 얼굴 쪽에 충격을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광훈 선수가 일어났고요. 이번 시즌 리그 10경기 출장하고 있는 신광훈 선수입니다. 신광훈이 오른쪽 풀백이고 울산은 왼쪽에 김용태거든요. 네. 두 선수가 얼마나 많이 맞붙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측면에서 뭐 어느 팀이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전체적인 오늘 판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광훈 역시 이번 대표팀에 포함이 됐죠? 그렇죠. 울산은 이제 김승구 골키퍼가 지금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김영광, 돌아온 김영광 선수가 그대로 발탁이 됐고요. 네. 포항은 황지수, 이명주, 신강호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또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라운드까지 치른 뒤에 레바논 원정을 준비해야 하는 대표팀입니다. 포항의 던지기거든요. 고무열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다시 이어봤습니다. 네, 미드필더에서 볼을 많이 돌리면서 주도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전방에 볼 투입이 되지 않으면 포항으로서도 어려운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방에 있는 선수 계속 고립이 되면 울산 현대 수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이명주 볼 잡았습니다. 뒤쪽 가운데 끊겼습니다. 좀처럼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네, 울산 선수들이 뒤로 많이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포항이 뒤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라인을 바짝 올리면서 또 허리 지역부터 포항 선수들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 번에 깊숙이 넣어줍니다. 강민수의 헤딩, 안전하게 김승규에게 연결합니다. 네, 이런 공중볼 상황이 오면 강민수 선수라든가 김치공 같은 선수는 또 공중볼 상황에 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포항이 또 유리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발 밑을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신욱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김신욱의 헤딩. 네, 김신욱 선수의 옵사이드가 먼저 터닝이 됐는데요. 네. 공중볼 상황에서는 뒤쪽에 김원일이라든가 김광석 같은 선수들이
헤딩 능력은 있는데 신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김신우 선수가 조금 더 크죠. 그렇죠. 자, 장신 공격수 김신욱과 박성호가 양팀 공격수의 지금 꼭지점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최전방에 있는 선수는 키도 크고 그리고 또 발도 쓸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풀백 이용 선수가 쫓아갑니다. 포배도 또 내줬고요. 키를 넘겼습니다. 김신욱의 헤딩 패스. 한상훈 선수가 중앙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좌우 측면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대1 패스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황지수. 오, 아, 네, 도중 차단. 밀어주고 김신욱 벌려줍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헤딩 연결. 골키퍼. 네. 신화용이 다시 쳐 있습니다. 네, 지금 강민수 선수가 중앙 수비수인데 올라와서 공을 끊은 다음에 다시 측면 주고 2대1 패스 통해서 뒷공간 돌아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강민수 선수가 발이 빠른 수비수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오른쪽 풀백도 가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강민수의 공격 가담이 돋보였습니다. 역시 울산은 초반부터 김신욱을 활용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네,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네. 또 박용지 선수가 경건 누적으로 없는 자리. 호베르토 선수의 몸 상태가 아직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또 선발 출전시켰었는데 네. 선발 출전시킨 이유는 뭐 김호 감독의 얘기를 빌자면 만약에 후반에 투입을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열매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발 출전시켰다고 했어요. 자, 가운데입니다. 한상훈의 돌파. 왼발이 좋은 한상훈 접고 안쪽 들어갑니다. 자, 왼쪽 밀어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 한번 접었고요. 네. 들어옵니다. 김용태. 그러나 먼저 위치를 잡았던 신광훈 선수다. 네, 신광훈 선수가 상대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미리 읽고 방향을 틀어서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네. 자, 김용태와 신광훈의 1대1 대결. 1대1 상황에서는 대부분 수비수들은 공격수보다 반박자 정도는 아무리 빨라도 반박자 정도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측하는 수비가 들어맞았을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반칙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박성호. 자, 뒤쪽에 흘렀고요. 호베르토가 볼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 빠져나올 때 팔을 썼습니다. 네, 호베르토 선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서서히 이제 몸 상태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빠르게 연결하는 울산입니다.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김영삼. 한번 접었고요. 반대편 길게 넘어옵니다. 아, 받쳐주는 선수가 없네요. 네. 울산 선수들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할 때 김신욱 선수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지역에만 떨궈줘도 김신욱 선수가 첫 번째 터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김신욱 선수에게 정확 크로스가 도착이 안 되더라도 세컨볼 기회를 또 동료 선수에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틸야드는 1년 내내 뜨겁습니다. 20경기 연속 무패를 응원하는 스틸야드의 홈팬들입니다. 네, 이 스틸야드는 정말 대한민국에 적합한 축구장입니다. 네. 네,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유일한 전용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스틸야드와 또 저 광양에 축구 전용경기장이 있었는데 네. 이 포항경기장은 저 어렸을 때 정말 이 포항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경기가 좀 방학 때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완전 슈팅! 벗어납니다. 아, 멋진 슈팅 나왔습니다. 조찬호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었는데요. 네. 조찬호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를 타게 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조찬호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들을 하게 되면은 팀이 얻게 되는 자신감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됩니다. 네. 스틸야드가 지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멋져 보였죠? 네,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서 제발 경기가 방학 때 아니면 주말에 걸리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한 시즌의 일정이 시즌 초반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되는데 그거부터 봤어요. 네, 포항 경기, 광양 경기 언제 하나.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 연고가 없는 팬들도 포항을 팬으로 하는 축구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축구팬이라면 꼭 한 번쯤 와봐야 되는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쪽 밀어줍니다. 황진성. 황진성 선수가 오늘 초반에 울산 선수들에게 많이 묶여있네요. 네. 황진성이 묶이게 되면 포항이 미드필더에서 점유율을 올리고자 해도 후방에 불필요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돌아섰습니다. 김용태. 넘어집니다.
김용태 선수가 왼쪽 허리를 받치고 있고요. 조찬호 선수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상훈, 반대편의 호베르토인데요. 네. 이 네 선수가 울산에서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이 오늘 포백 라인 앞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서 있는데요. 이명주와 황지수, 대표팀 수비형 허리 자원인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뭔가 최강희 감독에게 또 힌트를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원을 어떻게 꾸리느냐, 또 최강희 감독의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네. 김남일 선수가 최근이 아니죠. 이번 시즌 인천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 지난 시즌부터 그랬습니다. 네. 김남일 선수가 이제 정말 축구에 한층 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차례 보여줬었다면 이제는 그런 플레이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 뭐 그런 정도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김남일 선수가 있고, 또 황기수 선수가 이명규 같은 선수 대표팀에 적응을 빨리 하게 되면 그 허리는 그만큼 탄탄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호베르토가 타우를 유도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두 팀이 일단 미드필더에서 점유율 내주지 않으려고, 네, 또 점유율 찾아오려고 상당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 경합. 자, 뒤로 올랐습니다. 박성호. 다시 볼 빼내는 최보경. 아, 태클이 깊었습니다. 네. 자, 이용 선수가 지금 고통이 클 것 같네요. 네, 기철은, 박기철 선수가 공만 건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동준 선수는 가차 없이 경고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철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좀 깊게 들어가긴 했네요. 네. 네, 먼저 이용 선수의 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발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지금 느꼈거든요. 네, 느린 경고 봤을 때 박준 선수의 마지막 발목 각도 자체가 이렇게 꺾여지, 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용 선수의 발목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자,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곤 감독. 지금 부상 선수가 많아요. 그렇죠. 부상 선수도 많고, 그리고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퇴장 선수라든가, 네,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었던 울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측면 풀백 중에 뭐 김영상 선수도 그렇고 이용 선수도 있고요. 네. 한 선수가 빠져나가게 됐을 때는 울산이 받을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수비 이용 선수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용선수가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아, 교체를 준비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이 이렇게 되면은 경기 초반에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 15분 상황. 예기치 않은 부상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벤치 쪽에서도 이용선수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보는 상황으로는 오늘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의 경기가 걱정이 될 정도로 부상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하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까지 치르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월드컵 예선 기간을 거쳐서 한동안의 휴식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 경기까지 각 팀들이마다 최대한 승점을 많이 챙겨놓고, 그리고 피해 없이 그 부상 선수를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또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네. 자,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쫓아가는 강민수, 그리고 야, 고무열 같이 떠줍니다. 황진성 좋은 지역인데요. 자, 밀어주고 이명주 짧게 내줍니다. 오른쪽 조찬호 있거든요. 김영삼과 조찬호의 1대1. 한번 치고 조찬호 크로스 가운데. 네. 호베르토가 먼저 왔습니다. 자, 김영삼. 지금 울산 한 명이 없잖아요. 네. 다시 끊겼습니다. 뒷공간 연결. 다시 넘어갔어. 네. 자, 공열 선수가 받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받는 것까지도 좋았고, 그리고 강민수 선수의 눈치도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 빠르게 다가서면서 또 공을 걷어내고 마지막에 코너킥도 안 줬어요. 네. 그런 연결 강민수가 차단했습니다. 계속되는 포항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포항. 이어받는 신광훈. 짧게 내주고 다시 이명주. 크로스 올라갑니다.
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수비를 누군가 떠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한 칸 한 칸씩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제 중앙 수비,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도 내려와서 이제 수비 라인에 갇혀 서 있다가요. 네. 지금 최보경 선수가 일단 오른쪽 측면에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흘려주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울산의 프리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포항은 한번 물어붙일 수 있는 기회를 상대에게 내주게 됐고요. 네. 울산으로서는 10명이 뛰면서 수세에 몰렸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 선수가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한 명이 더 적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울산입니다. 네, 울산은 이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용 선수가 다시 들어가네요. 아, 들어오네요. 대단한 투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발에 워낙 충격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뛰는 걸 조금은 봐야 될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용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포항 선수는 전반부터 잘 뛰네요. 네. 3, 4일 간격 경기하다가 이제 일주일 쉬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그 일주일씩 쉬면서 치는 경기가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들이 주중 주말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일주일씩 하니까 아주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울산은 지난 시즌에 정말 바빴죠? 그럼 울산은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아시아 챔피언 울산입니다. 김신욱의 헤딩. 오, 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공이 무섭죠? 네. 짧게 내줬고요. 김영삼, 가운데 김성환. 중앙에서 포항 선수들이 한 발 한 발씩 뛰면서 울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패스의 길목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후방에서부터 수비 라인에서 울산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부터 포항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던졌습니다. 김원일. 울산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중앙에 무리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야 되고요. 최대한 네.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1차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김성환이 던집니다. 멀리 맞죠. 김신욱 헤딩. 김신욱 지나갑니다. 아, 역시 무시무시하네요. 네. 자, 주심이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심의 사인은 골킥 사인이었는데 언제나 판정의 1차 우선순위는 주심한테 있거든요. 네. 엘라처럼 멀리 던졌고요. 김신욱의 머리를 겨냥했어요. 네, 오늘 울산이 이렇다면 세플레이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울산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호베르토가 신화용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전 혼전 중 올라갑니다. 신화용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재빠르게 한 번에 기르게 찹니다. 조찬호. 아, 조찬호가 있는데요. 네. 이용 선수는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무리 없이 뛰고 있습니다. 황지수 안쪽 넣어주고 돌아설 때 막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빼주죠. 한 번에 원터치 패스까지 넘어갔어요. 오른쪽 호메르토. 자, 안쪽 들어옵니다. 호메르토. 오, 공 가지고 해줘. 자, 다시 뒤로 내줍니다. 왼발로 올려주고 헤딩. 김원일 선수가 김신욱 선수에 대한 수비를 점점 강화하기 시작하네요. 네. 자, 울산의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좌우로 크게 흔들면 수비가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죠. 접고 들어옵니다. 이영의 크로스 가운데 헤딩! 터벅샷! 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뒤쪽 호메르토. 뒤로 헬패스. 다시 한 번 김성환 넘어집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페널티킥! 페널티킥! 아, 뒤쪽에 김성환 선수의 오른발이었는데 네. 오른발에 걸렸는데 거기서 차지 않고 한 번 속임 동작 다음에 왼발로 잡아놨거든요. 김원일에게 그리고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아, 호베르토 선수의 힐 패스 들어가던 김성환의 파울 유도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원일 선수는 상당히 억울한 반응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네, 느린 장면을 봤을 때는 이 장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후베르토의 멋진 패스였고, 아, 지금 걸리긴 걸렸네요. 네. 아, 김성환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는 후베르토입니다. 울산의 페널티킥 선취골의 기회입니다. 후베르토, 슛! 벗어납니다! 아, 네! 이
이 킥이, 아, 이 킥이 많이 벗어났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네, 자, 울산이 선취골을 얻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자, 김동진 주심이 지금 단호하게 문포항 선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호베르토 선수가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노려보는 것은 좋았어요. 이제 오른편 상단 쪽을 봤는데 호베르토 선수가 공이 지나치게 깊게 맞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무래도 경기에 오랜만에 뛰니까 감각적으로는 무뎌질 수도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두 포항을 맞아서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울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포항으로서는 이렇게 또 위기를 벗어났고요. 네. 울산은 원정에서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베르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 첫 경기 모처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페널티킥이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마음에 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경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에 짐이 있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또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 울산의 미드필더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패싱 게임이 살아나는 울산입니다. 그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시점, 그 이전부터 좌우로 흔들면서 포항의 수비를 조금씩 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울산이 뒤쪽부터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입니다. 걸어내야죠. 보무열. 네. 자, 이용과 보무열. 뒤로 빼줍니다. 황성. 빨리 갔어요. 네. 포항 선수들이 공 잡으면 패스의 속도를 순간적으로 높이는 모습들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상훈이 호베르토를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깊숙이 넣어줍니다. 네, 경기 속도가 이제 불이 붙었어요. 아, 호베르토 돌파 시도. 호베르토 오른쪽 돌파. 호베르토 스리러 슈트! 골트박스 슈트! 1대0 울산! 아, 골이네요. 첫 골이 터집니다. 아, 이 누구 골로 기록이 될까요? 네. 자, 호베르토 선수의 빠른 발. 오른쪽을 무너뜨리는 준수한 스피드였는데 네. 이런 거 호베르토 선수 마음의 짐을 바로 던져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김용태가 서 있고요. 이쪽에 김성환 선수의 슈팅이 있긴 했는데 그것이 네. 골대 맞고 나온 게 그렇죠. 네, 느린 장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박치선 선수가 완전히 속았어요. 네. 호베르토가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자책골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시 볼까요? 호베르토가 측면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은 골대 맞고 나왔고요. 신강훈 선수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노란색 축구하러 보니까 신강훈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김용태 선수의 오른발. 네. 그 슈팅이 또 공교롭게도 앞에 김신욱 선수를 방어하고 있었던 신강훈 선수한테 가면서 신강훈 선수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네. 패싱 게임이 살아나던 울산이 드디어 정점에서 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네. 패널티킥을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의 운 자체가 상대의 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울산 선수들이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호베르토가 만들어낸 거죠? 네. 호베르토 선수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선택한 외국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측면에서 기회를 열었던 호베르토 김용태 슈팅이 신광훈 맞고 들어가서 김호곤 감독을 미소 짓게 합니다. 네, 이 골은 어떤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포항이 한 골 먼저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항이 경기를 계속 잘 풀어가고 있다가 미드필더에서 현재로서는 황치선 선수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네. 최보경 선수가 황민선 선수에 대한 수비를 좀 확실히 해주고 있는데요. 이명주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명주 선수의 장점은 아래 위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본인의 존재를 또 드러내는 선수인데 네. 자, 그런 활동량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삼이 걷어내면서 포항의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황선홍 감독이 골을 먼저 내주고 경기를 출발합니다. 네. 미드필더에서 기동력을 살려야지만 포항이 또 오늘 경기에서 좋은 흐름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신강훈 선수의 이제 자책골이 기록이 됐는데 신강훈 선수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포항의 코너킥 황진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딩! 골트박커 들어갑니다. 동점골!
포항의 18번 고런이 해냅니다. 고무열 선수가 이번 시즌 머리를 정말 잘 씁니다. 네. 네. 이번 시즌 포항의 머리는 고무열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무열의 헤딩 동점골이 터집니다. 1대1 동점. 아, 오늘 경기가 정말 날씨만큼이나 화창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리드는 얼마지 않았습니다. 자, 바짝 붙여줬는데, 아, 여기서 페널티어리 안에서, 페널티어리어 안에서 상대 선수를 놓치면 그건 바로 기회죠. 그렇죠. 네. 자, 분명히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 중앙에 두 선수를 한꺼번에 쳤고요. 네. 자, 이것은 울산의 수비 실수, 그리고 포항은 고무열 선수가 역시 좋은 위치를 선점한 그 위치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비에리 선수가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을 때처럼 가까운 쪽에서 정말 강력한 헤딩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황기선 선수의 1차적인 킥이 좋았고요. 네. 바짝 붙여줬을 때 앞쪽에 수비방이 없고 그리고 앞에 뭐 골문은 텅 비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니어포스트로 붙여줬고요. 박성호를 지나서 고무열의 머리가 골문 안쪽으로 골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느린 장면을 보시는 울산 선수가 확실히 많죠. 네. 그 중앙에는 포항의 두 선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머리에 맞췄더라도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고무열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울산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포항으로서는 오늘 초반에 페널티킥 내주고 그리고 또 한 골 먼저 실점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유상하게 흘러갔었는데 네. 빠르게 흐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뒤쪽에 민수, 이용, 최보경. 이제는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네. 1대0에서 1대1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항 선수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템포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포항의 이렇게 동점골이 빨리 터지게 되면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기동성이라든가 활동량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옆줄 바깥으로 아웃됐습니다. 자, 김호곤 감독이 12라운드와 13라운드 두 경기에서 최소 승점 3점을 원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1대1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경기 그리고 경남 경기 두 경기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그렇죠. 두 경기만 치르면 울산 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네. 뒤로 보냅니다. 황지수의 헤딩. 뒤쪽에 좀 깊게 들어왔는데요. 최보경 선수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넘어졌지만 최보경이 파울이죠. 네, 그리고 머리끼리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다 걱정이 되네요. 저희 중계석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한 충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보경 선수가 지금은 확실히 늦게 떴어요. 네. 황진수 선수가 백헤딩하고 나서 무방 상태였는데 최보경 선수가 뒤에서 거의 들이받는 헤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뒤쪽에 쇄도하는 선수의 파울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봉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김동신 심판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황수 감독이 이 틈을 이용해서 고무열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했거든요. 네. 세트플레이로 한 골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포항의 공격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방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공을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잠깐의 주문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높이 올렸습니다. 김승규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자, 홍지수가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나와서 받아줍니다. 헤딩 멀리 보냈습니다. 네, 두 팀이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미드필드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선수가 또 모여 있습니다. 네. 자, 밀도 높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많은 선수가 모여 있다면 네. 공 돌리는 데 있어서는 계속 짧고 세밀한 패스가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기술적인 의의로 최대한 공을 소유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빨리빨리 볼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잡지 않고 바로 원터치로 나갈 수 있으면 그 좁은 지역을 최대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태가 볼을 빼낼 때 파울입니다. 오늘 김용태와 신광훈이 자주 부딪히네요. 네, 그리고 또 김용태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신광훈 선수가 평소만큼 공격 가담은 못하고 있어요. 네.
안쪽 넣어줍니다. 쫓아가는 한상훈. 헤딩 커트. 가운데 황지수가 돌아섭니다. 측면을 나가야 되는데 포항도 조금 더 측면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선수의 경기 안 풀리면서 중앙이 안 풀리면서 측면을 활용하자마자 기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렇죠. 아, 고무열 볼잡니다. 뒷공간 스루패스. 강민수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패스도 좋고요. 수비가 미리 예측을 했지만 항상 뒤로 뛰는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호베르토 시동 겁니다. 호베르토 쪽에 김치룩. 자, 김치룩 볼 잡았습니다. 밀어주고 호베르토 크로스 안쪽. 다시 한번 골반슛. 네. 약했습니다. 자, 지금 호베르토, 김신우, 그리고 반대편의 김용태까지 일사불란하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 오늘 호베르토 선수가 버티는 오른쪽 라인. 중앙에 김광석이라든가 또 왼쪽에 박희철, 이 두 명의 선수가 호베르토 선수에게 꽤 고생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의 왼쪽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다시 울산의 공격입니다. 한상훈이 호베르토에게. 자, 이렇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가 다가와서 속력 수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아, 다시 빼줍니다. 안쪽 연결. 김치룩 바꿔. 돌아서서 슛. 울산의 바상 공세가 이어집니다. 네, 확실히 김지훈 선수가 체격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뒤쪽에 수비 하나가 바짝 붙어 있어도 돌아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공격진이라든가 미드필더 지역도 많아지고요. 공을 잡아서 돌아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김준 선수가 지금은 잡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까지 몸을 돌리는 데 성공했어요. 패스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패스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울산이에요. 그렇죠. 자, 호베르토 한상훈 김신욱으로 이어지는 패스 연결. 지금 두 팀의 공격 차이는 지금 보시면은 후방에서 패스가 일단 잘 넘어왔고요. 네. 마지막에 그래도 김혜 선수가 끝까지 김신욱 선수를 잘 방어했기 때문에 또 슈팅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두 팀의 지금까지의 차이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측면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방에 골 투입이 되느냐 두 가지인데 네. 울산은 지금 그게 되고 있는 반면에 포항은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또 한 번 측면 돌파 시도합니다. 호베르토. 자, 오늘은 호베르토가 되는 날이네요. 네. 박희철 네. 앞에서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리고 박희철 선수보다 발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발재가 몇 번 소임수 동작이라 그냥 상대에게 현혹하는 발기술 보여준 다음에 그냥 자신의 속도 붙여서 그냥 달리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기회를 얻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의 코너킥. 네, 두 팀 모두 다 세플레이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짧게 한상훈. 그리고 올라가죠. 짧았습니다. 자, 포항이 빠르게 밀고 올라올까요? 네, 여기서 역습이 돼야 되는데 네. 울산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황진성인데요. 황진성이 살았을 때 포항도 한 칸을 거쳐서 박성호까지 볼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오늘 경기에서 자주 보이지 않고 있는 황진성 선수입니다. 네, 중앙에 볼 투입이 되게 되면 황진성 선수가 기술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중앙에 네. 키핑력도 좋고 중앙에 볼 투입이 되면 거기서는 울산의 수비진들이 중앙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측면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신강호 선수 같은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자, 지금 박성호 선수가 좀 내려온 반면에 황진성이 가운데로 올라갔거든요. 네. 뭐 이런 현상은 포항이 그렇게 안 쓰던 전략은 아니죠. 네. 경기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황진성 선수가 뒤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제로톱 같은 형태 뭐 이런 형태를 간간히 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삼 접고 안쪽 최보경 왼쪽 빼줍니다. 김용태 다시 위로 호베르토가 왼쪽에 와 있습니다. 호베르토 안쪽 넣습니다. 네. 먼 거리 네. 슈팅. 순간적으로 김용태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김원일 선수가 끌려 나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진욱 선수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면은 희광석 선수보다는 김원일 선수가 신체 조건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진욱 선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신욱 선수도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공격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원일과 붙기보다는 김광석 선수가 좀 붙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지성 왼발! 벗어납니다. 자, 슈팅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황진성 선수입니다. 네, 뒤쪽에 골키퍼의 위치라든가 수비수의 자리를 미리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전반전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 23분 신광훈의 자책골이 먼저 나왔고요. 곧바로 고무열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1-1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불이 확 붙었다가 이제는 약간 소강 상태가 됐죠. 네.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넘어졌어요. 최보경. 중앙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을 빼앗아야 되는 위치고요. 자, 최보경이 잡을 때 황진성. 아, 여기서 밀리면서 최보경 선수가 황진성 선수 엉덩이 쪽에 네, 눌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최보경 선수 출혈이 있습니다. 네. 자, 최보경이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손 쪽에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지혈을 하기 위해서 거즈 같은 거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최보경 선수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하겠네요. 거즈를 물었는데 출혈이 심하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울산 마스다가 빠르는 가운데 박용지도 없고 최비공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죠. 자, 김성환이 가봤습니다. 오, 가운데 네. 걷어냅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최비공 선수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네. 뒤로 빼줍니다. 강민수 밀려주고 김치고에서 이제는 울산 선수들이 공을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좀 찾아냈고요. 네. 그만큼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포항의 전방 압박이 전반 초반보다는 약간 느슨해졌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빠르게 이어줍니다. 김신우, 김성환. 야, 포항이 볼 잡았어요. 한 번에 연결. 아, 지금 황수선 선수가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네. 아,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다툼이 치열합니다. 네. 팀에 그리고 조금씩 또 차이가 나는 것은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 움직임입니다. 네. 패스가 잘 돌아가는 것은 주는 선수가 정확하게 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받기 좋은 위치로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쪽 넣어줍니다. 박성호. 뒤로 흘렀습니다. 선수들이 중앙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측면으로 벌려주는 선수는 벌려주고 중앙에 자리 잡아야 되는 선수는 잡아주고요.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광훈. 황선홍 감독이 테크니어 레어리어까지 나와 있고요. 골키퍼 그대로 나와서 잡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뒤로 넘어가는 패스는 공격수가 받기는 힘든 패스입니다. 네. 붙여주죠. 김순욱의 헤딩. 자, 박성훈은 옵사이드 위치 공무열이 뛰어들어갑니다. 초반에는 포항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네. 네, 지금 조치에 성공을 했어요. 도중 차단 왼쪽 공무열 뒤쪽. 이 패스가 약간 빨랐는데요. 아, 이명주가 들어가는 공간을 봤거든요. 네. 이명주 선수는 저런 움직임이 장기죠. 네. 가운데 좁게 서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경기를 푸는 포항. 네, 오늘 상위권 네 팀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편에 이제 수도권에서 펼쳐지는 또 빅매치가 있는데 수원과 제주의 경기가 있는데 그렇죠. 오, 제주가 2-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군요. 자, 원정팀 제주가 2-0으로 앞서고 있군요. 네. 자, 들어갑니다. 조찬호. 이명주. 다시 뒤로 뺍니다. 자, 좁은 공간. 까비 데스가 빠져나오네요. 아, 최보경의 태클. 이 누구 반칙인가요? 네, 최보경 선수 반칙이네요. 네.
최보공 선수가 부상 투혼 그리고 자신도 지금 옐로카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2대1 패스가 성공했고요. 네. 역시 좁은 지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2대1 패스가 나와야 되고 2대1 패스는 계속해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공을 주고 움직이면서 받아야 되는 동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포항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포항이 오늘 세트플레이에서 한 차례 재미를 봤거든요. 네. 자, 이명주가 프리킥을 합니다. 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이명주 감아줍니다. 골키퍼 같이 이번에 김준희 골키퍼가 잘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반편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네, 김용태와 호베르토 선수가 자리를 바꿨어요. 그렇죠. 호베르토가 왼쪽.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집어 차주고 김신욱이죠. 헤딩 김신욱 선수 거의 다 따냅니다. 아, 세컨볼 호베르토. 아, 네. 네. 아니, 신광훈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 연결됐죠. 아, 조찬호의 패스가 조금은 약했군요. 오, 끝까지네. 네. 자, 센터서클 정면에서 이명주가 왼쪽으로 뽑아줍니다. 네, 지금 장면은 포항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울산 선수의 수비가 빨랐습니다. 네. 자, 황진성, 박성호. 자, 다시 박성호 안쪽. 황진성. 아, 여기서 공을, 넘어지네요. 공을, 네. 공을 밟았어요. 네, 공을 못 끌고 갔어요. 네. 자, 박성호와 황진성의 주고받는 연결. 네, 거기서 이제 포항이 황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연결이 됐거든요. 네. 돌아섰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공을 못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했죠. 네, 이명주 선수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한 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옐로카드, 박희철, 김원일에 이어서 포항 이명주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제주는 서동현 선수가 수원대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골 넣었네요. 멋지게 돌아왔군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분노의 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찍어찹니다. 자, 전반전 시간은 다 됐고요.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아, 전반전 45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왼쪽에서 오늘 호베르토가 계속해서 프리킥을 얻고 있어요. 호베르토 선수가 속도가 있으니까요. 접근하면 접근을 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떨어뜨려주면은 속도를 살릴 수가 있는 공간을 상대에게 주는 수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의 프리킥 김신욱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위험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를 다시 잡아주죠. 신하영 선수가 잘 뛰쳐나오는 골키퍼예요.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골키퍼입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 울산의 프리킥. 아, 최보경. 아, 높이 띄웠습니다. 반대편. 네, 김신욱 봤어요. 아, 김신욱 헤딩 그리고 강민수 슛. 오, 네. 아, 수비 맞고 굴절. 아, 황진성에게 아, 연결됐습니다. 오, 가운데 박양 전원 자, 그리고 범우.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아, 조찬호가 여기서 잡아내나요? 아, 아쉽네요. 아, 조찬호가 이 볼을 잡지 못했군요. 네, 키핑했으면 조찬호 선수의 평소 스타일 봐서는 네. 바로 그냥 1대1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좋은 흐름, 흐름 이어가지 못했던 조찬호 선수입니다. 조찬호 선수가 전반에 그 오른발 강축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네. 잠잠합니다, 아직은. 그렇죠. 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1대1 동점 상황. 자, 올려줍니다. 골키퍼 김승규가 잡았습니다. 완만하게 올려주게 됐을 때는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신광래 자책골, 공무열의 동점골, 1대1 동점으로 전반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두 팀의 전반전 대단히 뜨거웠고요. 네. 오늘 경기 1대1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신광훈의 자책골, 그리고 공무열의 동점골, 1대1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보관이죠. 네.
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원정팀 울산이 오른쪽으로, 홈팀 포항이 왼쪽으로 후반전을 펼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전반전에 상당한 활동량을 보였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 그 장면 들어갑니다. 네, 막았어요. 골키퍼 선방. 자, 신하영 선수의 멋진 선방입니다. 김용태인가요? 자, 김용태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한 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네. 잡아놓고 바로 때렸어요.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인데 김신욱 머리 떨구고 바운드 된 거 한번 친 다음에 바로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타이밍이 한 박자 빨랐군요. 네. 신하영 선수도 집중력 가지고 잘 쳐냈네요. 그렇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용태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울산이 초반부터 골을 붙입니다. 울산의 코너킥. 코베드 안에 있고요. 올려줍니다. 가까운 쪽 헤딩. 쫓아갑니다. 다시 한상훈에게. 뒤로 빼주고 김용태 올려줬습니다. 비슷하게 주변에 김신욱이 있고요. 네. 반대편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페널티 어리어 안에서는 김신욱 선수를 맞을 수가 없는 포항 수비진이고요. 네. 오히려 저렇게 김신욱 선수에게 한 명 이상의 수비수가 붙게 됐을 때 두 명 정도 붙게 되면 분명히 빈 선수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베르토라든가 김용태에게 슈팅 기회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김신우 선수가 머리로 떨궈줬을 때 세컨폴의 기회가 울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반대편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한상훈의 왼발이라. 울산의 코너킥. 감아주고 가운데죠. 김신우. 떨어지는 볼을 박성호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신우 선수가 한번 열심히 뛰어가 봤는데요. 네. 오. 황지수 볼 빼냈습니다. 왼쪽 신진호. 역습의 효과가 조금 더 향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받고 있습니다. 신진호. 박희철 가운데서 황지수와 이대일 패스 왼쪽입니다. 네. 오늘 포항 측에 미드필더부터 빠른 속도로 지나면서 상대 지역까지 넘어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울산의 수비 대처가 빠르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명주 들어갑니다. 황진성 삼각 패스. 박성호, 이명주, 황진성. 자, 왼쪽입니다. 고무열 빠져있고요. 신진호 들어가면서 신진호 돌파. 아, 어깨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군요. 최보경. 자, 공간 쪽을 잘 보긴 했습니다. 신진호 선수를 바라보려고 했었던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포항 공격이었어요. 네. 신진호가 들어가자마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 게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네. 상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벤치에서 바라볼 때와 또 경기장에서 투입됐을 때와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교체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호곤 감독과 김태형 코치. 이번 시즌에 보면 김태형 코치와 김호곤 감독이 얘기를 저렇게 자주 나누더라고요. 네. 쪽에서 밀렸습니다.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 그리고 그 전에 또 컵 대회 계속 지금 매년 울산이 우승컵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의 또 강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명이 외워 싸고 있습니다. 포항 선수들이 하나 더 빠른 패스 타이밍이 요구되는 것이 저렇게 둘러싸이기 전에 나가야 되거든요. 네. 둘러싸이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았을 때 상대 수비를 넘어서기는 품이 되죠. 그렇죠. 자, 코너플랙 근처에서 박희철 다시 호베르토의 태클입니다. 측면 크로스. 아, 고무일이 감아줍니다. 반대편 돌아뜹니다. 네. 흥진호. 네, 뒤로 감기는 크로스였어요. 뒷공간을 바라보는 크로스였는데 이 역시도 고무일 선수의 시도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돌아들어가는 선수와 순간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오늘 득점골을 넣었던 고규열 선수입니다. 네, 포항이 최근 19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최근 홈 10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7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항이 패배를 잊어버린지는 꽤 됐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 뭐 굳이 따지자면 베이징 고어완과의 원정 경기였죠.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김신우. 오, 중앙에네. 아마 포항은 두 가지를 타임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울산의 측면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전반전에 좋은 공격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울산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크게 생각을 하고 후반전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동혁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비진의 변화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김호곤 감독과 김태형 코치가 나눈 이야기의 결과물이 박동혁 선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높이 올려줍니다. 박성호. 네. 뒤에서 황지성. 세컨볼. 다시 한 번. 네. 자, 방향이 꺾이면서 김승규 골키퍼도 자, 아찔했을 겁니다. 그렇죠.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했던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네. 바뀌면서 옆으로 틀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김승규 선수가 방어할 수 있는 곳으로까지만 꺾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옵사이드입니다. 한상훈. 아, 이용 선수가 안 되네요. 네. 자, 이용 선수를 빼주고요. 박동혁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민수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가면서 박동혁 선수가 중앙에 배치되겠죠? 네. 이용 선수가 전반전에 했던 박철 선수에게 당했던 그 태클로 인해서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 전반전은 마무리했죠? 그렇죠. 발목 쪽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 김원일 안쪽 넣어줍니다. 고무열 걷어내는 김영삼 뒤에서 밀었습니다. 네. 신광훈의 파울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수비 라인을 잘 짜고 이번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 명의 변경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중앙에서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오른쪽 풀백으로 갔으니까요. 자, 오른쪽 풀백이 중요한 것이 호베르토가 측면에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공격을 하는데 포항도 지금 측면 공격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강민수입니다. 자, 안쪽 빼줬고요. 최보경. 자, 한상훈. 짧게 주고 호베르토입니다. 네, 호베르토 선수는 이명규 선수와 측면에서 같이 막아주고 있어요. 네. 호베르토 선수를 한 선수 가지고 마크 부기에는 1대1 상에서 호베르토 선수가 워낙 자신감 있게 오늘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페널티킥을 놓쳤던 호베르토 하지만 첫 골에 기여하면서 부담을 버렸습니다. 전반 중반부터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한 패스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후반부터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네. 우산 선수 내려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벗어나는 게 오늘 포항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박희철. 이런 2대1 패스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울산 대필드에서 마스다 대신에 최보경 선수가 출전을 했고 김성원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최보경 선수가 중앙에서 공 가지고 좌우로 벌려주거나 아니면 공격 이끌어 갈 때 타이밍은 조금씩 늦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 선수들에 맞서서 좋은 수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진성, 이명주, 황지수 이 트라이앵글에 맞서서 공간을 그렇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보경 선수에게 공격적인 능력까지 기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나친 무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또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챔프 패스. 신광훈이 볼 빼냅니다. 네, 울산은 이렇게 측면이 잡히게 되면 중앙에서는 좀 답답해질 수도 있죠. 네. 전반에도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놨던 것은 측면으로 좌우로 크게 벌렸을 때 또 호베르토 선수가 좀 침투했을 텐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는 그런 측면의 날카로운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신광훈 밀어주고 돌아섭니다. 이명주 다시 오른쪽. 자, 가운데 신진호가 있거든요. 황진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원일. 아, 좁은 공간 뚫지 못합니다. 울산의 수비가 지금 견고해요. 그렇죠. 미드 흘려주고 1차 압박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포항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네. 다시 뒤로 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신화용. 자, 한 번에 깊숙이 자, 뒤로 흘렀습니다. 최보경. 자, 호베르토가 볼 잡았습니다. 가운데 속도를 높입니다. 호베르토. 네, 지금도 보시면 황지수 선수가 다가와서 박지철 선수와 함께 협력 수비.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양쪽 공간을 다 점거를 해버리는 수비가 나왔죠. 네. 자, 황진성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뒷공간. 오, 뒷발차기 오. 자,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성호가 있던 수비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아, 여기서 최종 수비 라인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박성호 선수가 미쳐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었죠. 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1대1의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반전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승규 멀리 보냈고요. 정확하게 김신욱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안쪽 들어가죠. 한상훈 흘려주고 호메르토. 자, 오른쪽입니다. 호메르토 크로스 그대로 골라인 아웃입니다. 네. 호메르토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갔을 때 김원희 선수가 같이 끌려 나갔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호메르토 선수가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본인의 발재간을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정팀 울산과 홈팀 황 아직까지는 팽팽한 경기. 포항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20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호 헤딩이죠. 가운데입니다. 그쪽 김신욱. 네,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김신욱 선수가 팀에서나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표팀 명단을 보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김신욱 그리고 이동욱 선수 둘 뿐이거든요. 네. 두 선수가 남은 세 경기 동안에 대한민국의 또 브라질 행을 이끌어야 되는 큰 짐을 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6월 4일, 11일, 18일 레바논, 우즈베키스탄, 이란을 차례로 상대해야 되는데 6월에는 일단 우리가 브라질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플레이오프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황지수가 안쪽 우겨넣어줍니다. 돌아서는 이명주. 자, 왼쪽 신진호가 있습니다. 황진성. 한상우 선수도 공격 가담을, 수비 가담을 잘해주고 있고요. 네. 낮게 깔아줍니다. 고무열 띄웠고요. 반대편 이명주. 골라인 나가기 직전 이명주 돌아섭니다. 한번 띄워줍니다. 네. 자,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서 이명주가 재치를 부려봅니다. 포항의 공격. 자, 여기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신광훈. 이런 위치상으로 김용태 선수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죠. 네. 자, 김용태도 첫 골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햇빛이 스틸리아드를 거의 덮었습니다. 올려줍니다. 자, 옆줄 바깥으로 얻겠습니다. 자, 교체가 되나요? 네, 김승용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네. 네, 호베르토 선수는 여기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호베르토 빼주고요. 김승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호베르토가 전반전에 팀 선수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네. 후반전 들어와서는 본인이 그런 속도를 살리지 못하고 1대1 상황에서 약간 주눅든 모습이 있었는데 몸 상태가 한 50분 정도는 활발하게 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터 김호근 감독의 예정된 그런 교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다만 김승용 선수도 호베르토 선수와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완전하진 않다는 것. 네. 이것은 또 울산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지금은 프리킥이에요. 네. 자, 호베르토는 제 역할을 다 했고요. 호베르토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토종 선수들만 남게 됐어요. 네, 그라운드 두 팀 모두 마찬가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포항의 프리킥.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포항 5명의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자, 코너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입니다. 네. 박성호, 고무열, 김광석, 김원일, 그리고 이명주. 자, 황진성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황진성 왼발로 가봤습니다. 김승규가 다시 쳐냈습니다. 네, 상당히 날카롭게 감격한 킥이었습니다. 네. 잘 감았던 황진성. 일단 골키퍼 쪽으로 바짝 붙여주는 킥이었죠? 네. 자, 위협적인 프리킥이었고요. 반대편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짧게 내주고 다시 황진성 뒤로 뺍니다. 신진호의 크로스. 아, 이 킥은 네, 많이 말려 날아갔죠? 네. 그 전에 코너킥 상황을 처리할 때 신진호 선수가 황진성 선수에게 줬던 그 패스가 네, 울산현대 수비진들에게 읽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읽히면서부터는 포항 선수들이 그 다음에 다시 공격 이끌어가기에는 앞에 수비 방해도 있었고요. 학성장애 장면들이 거기서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죠. 네. 자, 지금 황선홍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박성호 선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뭔가 지시를 했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공격진들을 불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볼이 지금 안 터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세밀하게 공격진들의 움직임,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울산의 공격을 누구로 틀어있는 데는 후반에 성공을 했어요. 네. 호베르토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을 때 거기서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호베르토를 맞게 하면서 측면을 일단 막아냈는데요. 네. 수비가 되면은 공격이 풀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용태가 뺐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가 몰려 있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자, 노곤 감독도 수비 위치를 잡아주네요. 네, 그리고 김홍원 감독 역시도 미드필더에서부터 전반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분위기를 살리느냐가 중요하고 또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두 팀 모두 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양쪽 감독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선홍 감독은 오늘 경기를 치르고 이제 13라운드 대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네, 대구 경기 그리고 제주 경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앉으면 20경기, 다음 경기 앉으면 21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다가서게 되는데 근데 기록이 21경기, 91년 대우에 쟁쟁했던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석주, 이태호, 김주석, 김판근 이런 선수들이 있던 91년의 대우 그리고 또 97년의 전남 역시도 네, 뭐 김현수, 김태형, 지금 김태형 울산 코치입니다. 네. 네, 김태형 그리고 노상래, 김봉길 인천 감독, 네, 그리고 마시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던 97년의 전남이 있었는데 네, 그런 팀의 기록에 이제 다가서곤 있어요. 근데 기록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북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2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있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중간에 컵대회에서 전북이 한번 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리그만 따지자면 25경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태형 코치입니다. 전남 97년 무패 기록의 주역이군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김정혁이라는 또 오른쪽 풀백인데 네, 뭐 오른발 슈팅이 상당히 묵직한 김정혁 당시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인환 지금 대전 감독도 당시에는 전남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스카첸코라는 뭐 라데라든가 샤샤 그리고 지금 대한 남녀노비치 이런 쓰레기가 가려서 회자가 되지 않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네, 스카첸코라는 당시에 또 대단히 뛰어난 외국인 공격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마시엘은 뭐 두고두고 또 기억이 되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브라질 외국인 선수는 한 세 선수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시엘, 아디 그리고 애닝요. 그렇군요. 네. 자, 울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상훈이 빼줬고요. 달려가는 김승용. 김원일 앞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민수. 포항과 울산의 경기들
되짚어 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98년 플레이오프 김병지 선수가 골랐을 때 두 팀의 경기 가운데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울산 종합운동장이었죠. 네. 지금의 울산 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에는 리모델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중석이 의자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골 들어갔을 때 관중들이 다 백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정말 K리그 30년사의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가운데 김신호! 네! 벗어납니다. 자, 김신호 선수가 완전한 자세에서 헤딩을 하지 못하면서 막판 헤딩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슷하게 날아와도 김신호 선수는 머리에 맞출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 올라오기만 하면 김신호 군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배천석 선수와 박성호 선수가 바뀌는데 포항은 최전방에 배천석 선수가 투입되기도 하고 박성호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네. 이 두 자리의 교체는 자리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천석이 들어갔습니다. 세 명의 공격수를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바꿔주면서 이번 시즌 운영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방에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국 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가 가야 되고 또 자국 선수들이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흘렀습니다. 김용태 안쪽 넣어줬고요. 김신욱 쫓아갑니다. 아, 네. 두 쪽이 한 발 빨랐네요. 자, 눈치 빠른 김원일 선수입니다. 네. 당시가 98년 이 두 팀의 그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울산의 김명지의 헤딩 슛이 있었다면 포항은 백승철의 오른발이 있었어요. 중거리 슈팅. 네. 네. 그때는 구장이 포항 구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도 한 장면이 기억이 남는다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백승철 하면 그 오른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뜨거웠던 포항과 울산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스틸리아드 1대1로 경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짧게 이어집니다. 박희철 높이 띄웠고요. 돌아서는 고무열 안쪽 빼줍니다. 이거 침투 패스가 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흘려보내네요. 자, 오늘 전반에도 한 차례 역습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조찬호 선수가 공을 소유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고 지금 장면도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마지막 집중력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네. 자, 중앙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체력적으로 먼저 무너지는 팀이 또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 포항 응원진은 잠잠합니다. 기회를 만들고 뭔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게 되면은 팬들의 또 함성은 뜨거워질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해병대도 조용합니다. 조직적인 응원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더운가요? 해병대도 체력 관리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했을 거예요. 네. 자, 오히려 소수의 원정 팬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프리킥이거든요. 좋은 위치죠? 한상훈의 왼발이라면 정교한 킥이 들어갔을 때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한상훈의 왼발. 자, 가운데 김신욱이 버티고 있고요. 자, 이명주와 박동혁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의 브레이킹, 한상훈의 왼발 감아줍니다. 뒤쪽! 오, 네. 지금도 신하원 골키퍼의 판단이 빨랐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가 킥을 하자마자 신하원 선수가 뛰쳐나왔거든요. 네. 신하원 선수가 골키퍼 치고는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공중볼 상황에서 약점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방금 전같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런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움직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네. 앞에서 끊어버리면 골키퍼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골문이 비게 되죠. 네. 그럼에도 신하훈 선수는 판단을 빨리 하면서 저런 공 잘 처리합니다. 네.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 8골을 내주고 있는 실화용 골키퍼입니다. 자, 뒤쪽에서 이명주. 황지수가 밀어줍니다. 돌아서는 황진성. 자, 앞에 공부열이 있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신진호. 신진호 가운데. 황진성. 가운데가 안 열려요. 자, 1대1 패스. 황진성 왼발 슛. 네. 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측면 풀백들이 조금 더 전진을 해서 측면을 넣어주면 포항 공격이 중앙과 측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자, 뒤로 뺍니다. 박희철. 가운데. 아, 지금 일단 됐습니다. 네. 황진성의 볼 터치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올라옵니다. 고무열. 아, 네. 살짝 넘기네요. 네. 중앙 미드필더들이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황진성 선수가 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것은 곧 포항의 공격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자, 포항의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죠. 5월 26일 13라운드 대구전에서 포항이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명예장에 헌액될 13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친환 경기도 가진다고 하죠. 그렇죠. 1973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올해로 40년을 맞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포항을 거쳐왔던 멤버들이 참 쟁쟁하죠. 네. 네. 저는 옛날의 기억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옛날의 기억보다는 98년 이후의 기억들이 좀 더 선명하긴 한데요. 그래도 라데라든가 황선홍 선수, 지금은 감독이죠. 네. 황선홍 감독, 그리고 홍명보 전 선수, 전 감독, 올림픽 감독. 그런 선수들이 포항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의 프리킥 감아줍니다. 핑귀. 자, 한상호 왼쪽이죠. 올라옵니다. 오, 네. 자, 뒤쪽 김영삼. 옆쪽 바깥으로 와보겠습니다. 아, 라데 선수도 그날라 그래요. 네, 라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익수 지금 성남이라 감독도 포항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또 수비수 출신이고요. 네. 아마 5월 26일 스틸야드가 꽉 차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추억에 충분히 잠길 수가 있겠죠. 네. 자, 멀리 던졌습니다. 김신호 캐디. 네. 머리는 확실히 듣고 있네요. 더군다나 지능적인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터뷰를 보면 김진수 선수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면서 외국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네. 발을 쓰기 시작한 것이 머리만 써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부터 머리를 잘던 공격수들이 훗날에 일치월장하면서 발까지 겸하게 되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대표적으로 우성룡 같은 선수가 뭐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포항의 공격 왼쪽으로 깔아줍니다. 왼쪽 고무열 감아주고 반대하는데요. 와, 김승규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 공은 김승규 선수가 빨리 나와서 처리만 못했다면 네. 뒤쪽에 배천선 선수한테 그냥 걸렸겠죠. 그렇습니다. 아, 역시 판단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뒷공간이에요. 뒷공간이에요. 김신호. 자리와 포항 넘어집니다. 아, 지금은 시뮬레이션인가요? 자, 카드 꺼냅니다. 김신호에게 주겠죠. 네. 느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신호 선수가 잡아놓고 일단 몸을 갖다 대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자세까지는 잡아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슈팅이 안 됐거든요. 자, 가슴 트래핑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김신호 씨입니다. 네, 여기서 몸을 닦이면서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지금은 네, 경고 받을만 했습니다. 자, 넘어졌던 김신호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승용이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김승용이 이제 중앙으로 오고 한상우 선수가 왼쪽에 가 있는데요. 네. 김용태가 오른쪽. 울산도 좀 변화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항의 기회입니다. 신진호가 얻어낸 프리킥. 자, 오른발로 감아차는 위치인데요. 프리킥 지점, 그리고 벽이 서게 될 위치. 네. 정확하게 알려주는 베니싱 스페이스. 그렇습니다. 자, 위치 잡는 김승규 골키퍼입니다. 네, 신진호 선수는 직접 슈팅 가능한 선수예요. 네, 신진호 프리킥. 신진호 오른발 샷! 아, 절묘이네요. 아, 잘 감겼습니다. 하지만 정면이었습니다. 벽을 넘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자, 후반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아직까지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1대1 동점. 네, 두 팀이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으면 페널티 에어리어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콤팩트한 축구를 두 팀 모두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그냥 끝이죠. 네. 자, 가운데 이명주입니다. 김용태가 지금 왼발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휘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걷어내는 김영삼. 자, 포항도 풀백들이 많이 전지기 시작합니다. 네. 울산 선수들의 측면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포항도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수비 부담 없이 전진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승부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70분이 넘어서고 이제 80분으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오늘 경기 뭐 두 팀 모두 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대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희철, 고무열. 자, 빠져나오는 울산입니다. 오, 돌아섰고요. 자, 김신욱 쪽. 아, 약간 길었어요. 자, 잘 봤던 김용태 선수입니다. 정선 선수도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공을 소유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유롭게 돌아섭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먼 거리 이명주 슛! 네. 이명주 선수가 국가대표에 처음으로 선발되고 나서 오늘 첫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네, 본인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대표라는 얘기를 항상 네.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감격에 벅차있겠죠. 네. 네. 이제 또 하나의 책임감을 더한 이명주 선수입니다. 아, 포항의 이명주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는 포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명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초석은 다져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노병준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마지막 선수 교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무열 선수를 빼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 포항은 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로 오늘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발을 함께했던 고무열, 박성호, 조찬호가 앞섰고요. 노병준, 배찬석, 신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드로잉. 자, 김신욱 말이죠. 넘겼습니다. 아, 배, 김광석인가요? 자,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 안면 쪽에 부상이 있었던 김광석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울산의 드로잉 공격. 자, 머리 왔습니다. 헤딩 뒤쪽. 오, 왼발이 떴습니다. 최보경. 자, 현재까지 최보경과 김성환, 울산의 중앙 미드필더. 현재까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울산현대 중앙 미드필더는 오늘 마스터 선수가 없는데, 네. 스타 선수가 없는 공백은 최보경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뭐 계속해서 최근 K리그 클래식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중원은 오늘 포항 중원에 맞서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포항의 미드필더는 오늘 체력적인 보충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직까지는 이명주 선수가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포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프리킥. 80분이 지났고요. 이제 추가 시간 포함 10분여가 남았습니다. 신진호. 자, 안쪽에 포항 6명의 선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신진호 감아줍니다. 김승규가 잡습니다. 자, 오늘 신화용만큼이나 김승규도 판단력과 위치 선정이 좋아요. 네, 오늘은 두 골키퍼가 실수 없이 잘 뛰고 있고요. 네. 김용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두 경기째 그냥 조끼 입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레바논 가야 되는 김영광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울산입니다. 오른쪽 측면 김용태. 강민수 깔아줍니다. 김승용 흘려주고 김용태 크로스. 네. 포항도 점점 김신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측면에서 공 잡으면 김신욱 선수 바라본다는 걸 포항 수비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승용 선수가 조금 변칙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김신욱 선수의 머리를 향하는 모습보다는 발 쪽을 한두 번씩 바라본 다음에 높이를 한번 경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전에서 마스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거, 뭐 군입 부상 때문에 오늘 출전을 못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그런 다양성에 있어서는 울산의 아쉬움으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노병준 교체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병준 안쪽 이명주 돌아서면서 우겨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주 돌파시도 슈트. 네. 야, 이런 공격가담이 이명주거든요. 네. 들고 들어가서 골 결정력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고요. 파테어리 안쪽에서 상대 수비를 헤집고 다닙니다. 아, 잡아놓고 마무리 슈팅. 자, 뒷공간 찔러주죠. 김승용이 쫓아갑니다. 강민수. 다시 김승용. 올려놨습니다. 헤딩. 넘어갔어. 2대1. 아, 이 골은 김용태의 오른발 결정력도 좋았는데 김신욱 선수가 한 0점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신욱의 헤딩, 김용태의 발리 슈팅. 대표팀에서 김신욱, 이동국 라인이 보여주던 그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울산 역시 김신욱 선수의 높이, 아, 꾸준하게 두들기니까 김신욱의 머리 그리고 김용태의 머리, 아, 오른발이 네, 경기를 뒤집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용의 크로스 정확히 올려놨고요. 오, 자세도 힘들었고요. 네. 김진욱 선수가 뒤에 두 명의 수비수가 따라붙는 상황에서 거기서 김진욱 선수가 머리로 떨고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용태 선수가 수비 방해 없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자유롭게 있었고 네. 김용태 선수가 그러고 보면 전반전에 신강호 선수의 자책골도 유도해내고 네, 일단 역전골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골이 터지면서 2대1이 됐습니다. 포항은 연속 무패 기록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추가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10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포항의 최대 위기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용태 선수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렇죠. 김용태 선수가 최근에 이제 경기를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네. 본인의 컨디션을 상승시킨 것이 오늘 경기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수비 두 명을 완전히 달고 볼을 따냈거든요. 네. 김용태 선수가 K리그 클래식 보면 오늘 경기가 세 번째 경기 네. 그리고 선발 출전은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김용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포항의 그 연속 무패 기록을 깨트릴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골을 터뜨려줬기 때문에요. 자, 오늘 김용태의 인생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언론의 이름 많이 오르죠. 그렇죠. 쫓아갑니다. 전반전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4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렸던 포항인데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전반전에 빨리 따라붙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시간은 포항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틸야드 상공에서 바라보는 스틸야드입니다. 멋져? 네, 스틸야드는 이렇게 공중에서 보는 것도 이쁘고 네. 경기장 안에 들어오면 입이 쩍 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스틸리아드 포항 팬들의 함성이 잔잔해진 가운데 소수의 울산 원정 팬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신욱이 야, 네,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네, 김용태 헤딩, 아, 김용태 오른발 발리 슈팅. 네, 김용태 떨구기, 그리고 네. 김용태 선수의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 그렇습니다. 오늘 김용태 선수가 그러면 그러고 보면 전반전부터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러네요. 전반전에 또 아쉽게 방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빠른 슈팅 타이밍에서 오른발 슛 보여줬던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승용의 옵사이드입니다. 포항은 3명의 공격진을 모두 바꿨습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공격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요.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선수들이 일단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시간이 아직까지는 뒤쪽에서 크게 때려줄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창단 40년을 맞은 포항, 그리고 성인이 된, 성인을 지난 스틸 야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포항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을 보면은 한국에 가장 적합한 축구 전용 경기장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네. 정말 경기 반중 들어가는 숫자도 관람객 숫자도 그렇고요. 그렇죠. 2만 녀석인데 시야도 그렇고 2층에 올라가면은 약간 무섭긴 해요. 워낙 가파르거든요. 네. 경기장을 보면은 독일에 이런 아담한 경기장들이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본 것 중에는 보쿰의 홈구장과 그리고 스틸리아드가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지금 이제 다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공격수를 다 바꿔가면서 뭐 공격 강화를 위해서 후반전에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포항이 2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서 노병준 안쪽 넣어줍니다. 네, 중앙에 투입하려는 팀, 막아내려는 팀의 싸움입니다. 네, 자, 가운데 수비가 몰려있거든요. 황지수. 자, 신광훈. 짧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배천석. 돌리면서 빈틈을 찾겠죠? 네. 자, 가운데 띄워줍니다. 아, 심판은 휘스를 불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김동진 집. 노병진 선수가 들어가면서 노병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좀 더 날카롭고 더 빠른 침투를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기대를 했을 텐데요. 네. 자, 다시 하프라인 근처에서 노병준이 볼 이어받았습니다. 아, 지금은 기다리면 수비수가 한 발 빨리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울산이 2대1로 앞선 가운데 시간이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스틸야드. 포항의 역사입니다. 자, 가운데고요. 태클 네. 깊었습니다. 자, 이명주 볼 빼냈습니다. 오른쪽에 노병준. 자,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뛸 필요가 있죠. 자, 안쪽에 배천석이 있거든요. 빠르게 이어줍니다. 자, 반대편 넘어왔어요. 박희철이죠. 밀어줍니다. 신진호. 박희철. 오, 배천석 선수. 다시 안쪽 좁혀옵니다. 박희철. 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왼쪽 연결됐습니다. 싱신호 감아주고 아~ 낮았습니다. 뒤에서 황지수 행. 자, 멀리 보내는 박동혁 선수입니다. 자, 일단 울산선수. 오, 김승혁 뛰는데요, 뛰는데요, 뛰는데요. 여기서 김광석. 자, 추가 시간은 3분이고요. 울산의 공격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포항 선수들이 오. 아, 김승혁 노련하네요. 자, 상훈이 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신호. 서두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오, 잡혔었어요.
추가 시간은 3분. 이명주, 황진성. 자, 일단 크게 가는데 중앙에 울산 선수들 워낙 수비력을 두텁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배천석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시갔거든요. 그렇죠. 황지수. 자, 노병준. 아, 지금은 네, 중앙에 수비 숫자가 많았어요. 네, 포항이 가운데로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측면은 내주되 중앙은 주지 않아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수비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아, 네, 교체 선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인영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선수가 빠집니다. 네. 이 교체는 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교체죠. 그렇죠. 자, 울산의 원정 팬들이 김용태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울산 쪽에 승리가 가게 되면 승훈 선수는 당연 김용태 선수겠죠. 그렇습니다. 선제골에 도전했고 추가골을 터뜨렸던 김용태 선수입니다. 자, 가운데서 이명주죠. 네, 포항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거예요. 네. 띄워줍니다. 오, 네. 아, 배창성 머리 맞고 골키퍼에게 흐릅니다. 이야, 이 박도현 선수가 뒤쪽으로 살짝 준다는 것이 네. 배창성 선수한테 패스가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2분이 지났습니다. 19경기 연속 무패, 지난 시즌부터 K리그 클래식 19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유일한 무패팀이었는데 그렇죠. 자, 무패 기록이 깨질 위기입니다. 네, 일보 직전이에요. 네. 김신욱은 옥사이드. 자, 이러면 포항에게 한 번 정도의 공격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죠? 네,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아, 김용태는 최고의 경기, 자신의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교체됐습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에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분 50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공격일 것 같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노병준 헤딩 가운데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딩. 아, 걷어냅니다. 아직은 안 끝났어요. 자, 노병준 뛰어나야죠. 아, 여기서 소요를 하려고 했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포항의 무패 기록이 마감됐습니다. 자, 포항의 리그 무패 기록 여러 경기에서 종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포항의 그 기세를 꺾은 팀은 울산이었습니다. 네. 울산의 김호곤 감독이 포항을 꺾고 2-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K리그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K리그 뭐 초반판도 뭐 상위권 팀에 대해 혼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울산이 오늘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21점이 됐고요. 네. 제주와 수원의 경기 결과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항이 조금 뒤쪽에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의 무패기록 마감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